안녕하세요. 재능교육 운남지국의 정하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코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챗 GPT와 함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창의융합 스스로학습 코코블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재능 학부모님들을 위한 코딩 교육의 흐름과 코코블의 필요성입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돼요. 우리 생활 속 코딩과 코코블. 그리고 코딩에 주목하는 이유, 재능교육 코코블과 코딩 시장의 상황, 그리고 코코블의 강점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생활 속 코딩과 코코블입니다. 지금 나오는 분들이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드롭박스의 드류 히스턴, 그리고 트위터의 잭 도시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다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네, 물론 그것도 공통점이 있겠지만, 이들은 굉장히 큰 이제 스타트업을 통해서 지금 큰 기업으로, IT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그런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이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코딩입니다. 그럼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단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와의 대화 방법을 익힌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의 공통점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코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또 익숙한 말이 코딩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코딩에 대해 들어보았어도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시고 그렇게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코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볼수 있도록 하실 건데요.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딩이란 이런 말입니다. 코드와 ING의 합성어고요.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안녕,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네,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세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한테는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물론 뭐 삼성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뭐 하이 빅스비 하면은 뭐 대답을 한다거나,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라고 부르면 대답을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이제 기가지니가 설치되어 있는데, 친구야 하고 부르면 네 하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대화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컴퓨터 운영체제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정확한 명령어를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코딩이라는 것입니다. 코딩 시스템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재능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재능 피자를 많이 해보셨거나 지금 하고 계실 건데, 재능 피자로 예를 들어본다면, 재능 피자에는 지시 따르기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문항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1번 무엇을 하세요? 2번은 무엇을 하세요? 이렇게 지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순서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제 문장을 정리하거나 그림을 정리하는 학습이 모두 지시 따르기의 영역입니다. 코딩은 이러한 지시 따르기의 역 개념인데요. 피자는 내려진 지시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순서를 맞추는 거라면, 코딩은 직접적으로 이 지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요. 조금 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코딩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컴퓨팅 사고력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학을 배우는 것은 수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학이라는 영역은 단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를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수학적 사고력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딩 교육의 목표도 무엇일까요? 코딩의 목표 역시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내 우리 아이가 개발자를 할 것도 아닌데 코딩을 굳이 할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아,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아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카페라든지 뭐 저희 집 앞에서 버거킹이 있는데 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직접 거기 계신 분께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키오스크에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뉴를 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상용화가 되어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코딩을 알아두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자와 같은 그런 창의적 개념의 영역이라면 피자에서 코딩으로 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피자 학습은 지시를 따르는 개념이고요. 코딩 학습은 지시를 내려주는 개념입니다. 즉,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명령을 수행해가는 하향식의 개념이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차근차근히 지시가 수행되는 이런 상향식의 개념이냐의 차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방향성의 차이다라는 거죠.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자와 코딩은 복합적으로 학습을 해주는 것이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신호등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냐? 신호등의 숫자 카운트 시스템은 코딩에 기초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시작은 초등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이 파란 불이 깜빡일 때, 초록색 불이 깜빡일 때 이것이 건너도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 없어서 아, 저 밑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호등 숫자 카운트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신호등에 대한 불편이 이 카운팅 아이디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신호등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불편을 느끼고 카운팅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은 창의력의 영역이라 할수 있겠고요. 이 시스템을 적용해가는 것은 기술의 영역인데 바로 여기에서 피자와 코딩의 영역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피자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배우는 것이 바로 코딩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코딩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재능에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나왔고 그리고 재능 교육만 이렇게 코딩에 대해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건 정부의 방침입니다.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를 얼마를 육성을 해요? 100만 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 정도가 됩니다. 그럼 5천만이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은 50분의 1, 전체 인구의 약
2%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 2%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디지털 인재라고 하는 것은 전체 뭐 여러 가지 직종, 직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또 추려본다면 훨씬 더그 숫자,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이 신기술을 개발, 활용, 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고요.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생활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카라 쿠베당토라고 하는 일곱 개의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IT를 선도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20대, 30대 취업 준비생들의 가장 유망 직종. 이렇게 연봉도 굉장히 고연봉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인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등의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딩의 영역, IT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데, 뭐 블로그 이런 데 참고해 보신다면, 뭐 6개월 코딩 배워서 뭐 어느 회사 뭐 입사하기, 개발자로 입사하기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나 영상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많은 이런 관심들이 몰리는 직종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성장을 시키기에는 쉽지가 또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필요로 해서 조금만 알더라도 그냥 고연봉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코딩 교육이 점점 강화가 됩니다. 초등,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데요. 기존에 17시간이었던 초등학교 정보 수업 시간이 34시간으로, 중학교는 34시간이었던 정보 수업이 68시간으로 두 배가량 확대가 되고, 이것은 25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정보 수업이 두 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수업 시간만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수업을 축소해서라도 이 수업들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이 코딩 교육이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초중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대학교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를 통합하는 통합 과정이 11학기, 5년 6개월 과정으로 신설이 되는데, 그만큼 집중적으로 이 디지털 인재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삼성의 사피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개발자를 육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요. 이 사피를 수료를 하게 되면 어느 기업에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스펙으로서 굉장히 가치를 가지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만큼 교육 현장이나 기업들에서도 이 코딩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대요. 기존에는 구경수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구경수 코의 시대. 그리고 강남 아파트 시세는 뭐 코딩 학원 유무가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정말로 그런지 좀 봤는데, 뭐 강남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코딩 학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뜨고요. 뭐 블로그에도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 코딩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교육의 현실, 학교는 어떠하냐? AI 교육은 굉장히 무성한데, 코딩 교육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써먹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딩 시험도 앞으로는 이제 만들어서 시험 실시할 건데 정확하게 교육이 되지 못해서 아직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느냐? 실제적으로 이 정보 교과의 교사 배치율이 47.6%. 절반이 좀못 돼요. 학교마다 배치된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럼 나머지 교육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순회교사나 시간 강사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교육의 질과 안정성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방과학습으로도 코딩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대부분은 로봇 코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코딩이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로봇 코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로봇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명령을 수행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뭐 개설이 되면 아이들이 좀 많이 몰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단지 이제 정해진 것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유연한 사고 이런 확장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약점이 좀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본다면 이 공교육만으로는 이 코딩 학습이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이 코딩은 기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난이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아, 나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 이제 수학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수포자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는 호포자라는 말이 앞으로는 생겨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꾸준하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는 재능교육의 코코블입니다. 재능교육의 코코블은 이런 명칭. 그럼 왜 하필 코코블이란 명칭이냐?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처음에 코는 코퍼레이티브, 협력과 협동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코는 코딩입니다. B는 블록. 왜냐하면 저희 코코블의 코딩은 블록 코딩이거든요. 그리고 LE는 러닝, 학습입니다. 즉, 이 단어를 조합해 본다면 블록 코딩이 학습의 기초이며 세계 최초로 협력 코딩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재능교육의 코코블입니다. 기존까지는 이렇게 블록 코딩 학습 장치들,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협력 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코코블 뿐이죠. 앞으로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인재가 되려면 바로 이런 협력과 협동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능교육 코코블이다라는 거죠. 코코블에서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총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블록 코딩, 두 번째는 디버깅, 세 번째는 연구일지를 통한 셀프 피드백, 그리고 네 번째는 챗 GPT를 활용하는 연습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록 코딩이란 무엇이냐? 블록을 쌓듯이 순서도에 의해 코딩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요. 시작하기부터 끝내기까지 사이에 여러 가지 명령 블록들을 쌓아가면서 움직여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명령을 내려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록 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딩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블록을 어떻게 쌓는지에 따라, 다른 블록을 쌓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블록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블록 코딩의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디버깅입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버그, 오류를 제거하다, 수정하다라는 것이고요. 코딩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블록을 쌓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완벽한
코딩 명령을 입력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혼자 어렵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힌트를 통해 스스로 완전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손가락 친구가 계속해서 동일한 명령을 내려줘서 언제까지요? 이 오류를 수정할 때까지 계속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누구나 어린아이들이든 아니면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친구들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니글 코코블의 장점이고 디버깅 과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연구일지를 통한 셀프 피드백인데요. 학습에 대한 내용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약하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일지라는 항목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들을 정리했는지 이 지우개를 통해 이제 지워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할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잊지 않도록 연구일지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을 할수 있다. 그것이 바로 코코블의 장점이죠. 네 번째는 챗 GPT를 활용하는 연습인데, 코코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뒤에 아래에 보시면 이제 우리 턱을 개고 있는 친구 이름이 베어콩인데요. 이 베어콩을 누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FAQ는 미리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질문 1,500여 가지의 질문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해볼 수 있고요. 코코블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학습해 가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가는지에 대한 예상 질문들을 담아 두었습니다. 또 하나, AI 알려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ChatGPT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로운 질문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5개 정도의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건 횟수 제한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질문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을 얻어가는 것. 왜냐하면 이 질문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챗 GPT에 대해서 좀 잠깐 그러면 알아보도록 할게요. 챗 GPT란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검색을 한다면 뭐 네이버나 다음 혹은 구글 이런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입력을 했고요. 이것을 관련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것이 검색 엔진의 역할이었습니다. 뭐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통한 답이 있기도 하고요. 뭐 영상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백과사전 같은 이런 설명이 들어 있기도 해요. 근데 ChatGPT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을 하고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이 답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오픈 AI사의 대화형 챗봇이고요. 근데 이 Chat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정확한 명령어를 넣어줘야 해요. 그래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빅스비나 시리한테 뭐 질문을 했을 때 가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명령어가 정확히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따른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 ChatGPT는 이것을 그냥 미리 입력된 것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답을 계속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ChatGPT는 학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이 누적이 되고 데이터가 누적이 됨에 따라 점점 더그 대답이 정교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뜨는 유망 직종이 하나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프롬프터라고 한다면 뉴스를 진행하거나 혹은 사회자가
앞에 이제 커다란 화면을 띄워서 거기에 뭐 이제 필요한 답이나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대사? 네. 진행어들이 이제 거기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정확한 명령어가 들어가서 이 챗GPT가 정확한 대답을 할수 있도록 이것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합한 제시어가 입력이 되면 답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연습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코코블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변의 코딩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뭐 재능에는 이번에 코코블이 나왔지만 다른 회사나 아니면 무료 시장 등은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코딩 시장이 운용이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딩 교육 시장, 먼저는 공교육을 살펴본다면 초등 코딩은 약 3학년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교과서 퀴즈를 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코드를 얻어서 게임 방식으로 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뭐 엔트리나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통 활용을 하고요. 코딩의 개념을 배우는 동시에 공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효과가 좀 약간 미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시죠. 네, 크게 간단히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면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을 볼수 있겠는데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드로 학습하시는 경우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첨가된 이런 코딩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패드 안에 프로그램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선생님이 따로 점검을 해주시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아이 스스로가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점검이 잘 되지 않아 학습 효과가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코딩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료 버전은 어떠하냐? 일반 무료 코딩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이건 시작부터 무료이기 때문에 별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직접 찾아서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학습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점검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공통 부분을 좀 이제 다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맞춤 학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교한 코코블. 그럼 뭐가 우수한 거냐? 코코블만의 특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첫 번째는 각 단계별로 게이미피케이션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듯이 흥미로 시작한 학습이기 때문에 이 흥미를 끌어당기면서 학습의 몰입감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친근한 캐릭터와 독자적인 코딩 블록으로 코딩 학습의 흥미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번 코코블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캐릭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키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코코블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했는데요. 뭐 여우 친구인 포이, 그리고 뭐 이제 곰 친구인 베어콩, 그 외에도 뭐 문어 캐릭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멧돼지 친구, 그리고 파랑새 친구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귀여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캐릭터를 모아가고 알아가는 재미 또한 이 코코브레는 함께 실려 있습니다. 마치 그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와 같은 그런 친구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챗봇과 챗GPT로 피드백이 되고 연습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순간에 안 계시더라도 챗봇이나 챗GPT를 활용해서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코코블만의 특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코블만의 차별점입니다. 다른 코딩 프로그램과 코코블은 어떻게 다르냐? 서두에 설명드렸던 코딩 협력 학습 게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협력 코딩은 이 코코블만이 유일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이 코딩을 함께 협력해서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감성 및 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IQ, 지능 지수가 굉장히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 뭐 EQ, 감성 지수죠. 이런 것들을 키우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바로 이 디지털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디지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디지털 감성과 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코코블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코코블만의 강점. 바로 온라인 도덕을 학습할 수 있는 온도인데요. 이것은 코코블만이 유일합니다. 기존의 코딩 프로그램들은 이 블록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었지만 이 온라인에 대한 도덕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코코블만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도덕은 그냥 알아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중학생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 도덕에 대한 부분이 학교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학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두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코딩 학습의 정답은 바로 코코블이죠. 재능 교육은 수준 높은 교육 컨텐츠로 평생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로, 네,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번에 출시된 이 코코블도 한번 믿고 맡겨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리더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재능 코코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